네,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이 이제 KC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어요. 일주일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5월 16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과는 조금 이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탄소 중립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정부에서 5년 동안 90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와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 만큼 KC코트레일이 좀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는데 전일 2차 목표가를 좀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강했던 종목들이 다음 날은 좀 차이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주일 만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일 18.53% 상승이 나와줬고 또 이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100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한 20% 정도 네, 최고가 기준으로는 21% 또 그리고 2차 목표가 기준으로는 한 1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해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이오 시밀러 또 그리고 또 이제 치매 또 알츠하이머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제약 바이오 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잇따라서 지금 치매 치료제 관련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치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 그 병을 치료를 해야지 빠른 속도로 좀 쾌유할 수가 있는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조기 진단, 치매 치료 관련해서 패치를 개발하고 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와 또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치매 치료제와 알츠하이머 관련된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피플바이오가 시장에 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코로나가 아닌 각자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된다고 했을 때 피플바이오도 충분히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지만 사실 전일 우리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됐잖아요. 시간 내에서 이미 엔비디아가 장중에 거의 28% 이상 급등이 나왔던 게 전일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또 짧은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뭐 이번 주 주말에 사실상 이제 추가 협상이 있잖아요. 부채 한도 관련해서.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과 또 그리고 약간의 차익 매물, 또 경계성 매물들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는 전일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약간의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또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어떤 IT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충분히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4,000원 언저리까지도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장비 부품 소재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해 상승이 나왔다 부분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좀 차익 매물과 또 조정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2차전지 소재의 그 수급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와 IT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 2차전지 소재를 매수한 이유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전기차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에서 뭐 장비로 또 장비에서 부품으로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 화신,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까지도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전기차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탑픽 종목으로 전기차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종목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가는 7,4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폐배터리와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같이 동반 성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과도기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형성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과도기로 들어올 수 있고 전기차가 성장될 수밖에 없는 건데,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 관련 섹터가 다른 전기차, 또 2차 전지라든지 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이 40에서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가 어떤 포인트로 제가 가져왔는지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맥스 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화 시대 결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뛰어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SK뿐만 아니라 LG, 또 GS, LS, 한화, 또 롯데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또 중견기업들까지도 잇따라서 이 충전 사업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결국에 2030년 기준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폐배터리가 아니라 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드냐 하면은, 2030년 기준에 584조 규모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에는 60조 정도밖에 시장 성장이 나와주고, 2050년 기준에 결국에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나서 과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2050년 기준에 600조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예전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 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던 건데, 전기차 충전 시장은 훨씬 더 빠릅니다. 7년 안에 584조, 거의 600조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기차 대중화에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까지도 잇따라 이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고성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IRA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 같이 개발을 하던가, 또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휴맥스 EV, 휴맥스 홀딩스의 이제 그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맥스 EV가 미국의 모비우스 에너지와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을 협력했다라는 소식이 작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IRA 관련해서도 휴맥스 홀딩스가 또 이제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모습인데, 계열사 중에 또 알티캐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공급 업체인 차지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티캐스트도 휴맥스 그룹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도 꾸준하게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 모빌리티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휴맥스 홀딩스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현대차와 협업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도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2030년 기준에 거의 600조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지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에게 계속해서 간택을 받거나 업무 협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휴맥스 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그 종목들이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상과 관련해서 조금 부담이 되니까, 네, 종목들을 찾는데 아주 여기저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채상과 관련해서는 뭐 이게 디폴트가 나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결국 이런 기회를, 좋은 섹터를 잡아야 되는 기회를 보는데, 우리 뭐 아무래도 높은 쪽에 있는 전기차보다는, 네, 낮은 쪽에 있는, 또 설사 전기차 트렌드 간다 하더라도, 네, 많이 올라 있는 이 종목들, 소재 관련 종목보다는 뭐 인프라 관련주도 좋고, 또 소재 관련주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별로 간 적이 없는, 예, 그런 시세를 낸 적 없는 종목에 접근한다 이렇게 봤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전기차 시장은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 성장이 담보된 산업인데, 전기차 섹터 안에서 특히나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이 너무 과열권에 상승 흐름이 나졌다라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 또는 뭐 3년 뒤, 4년 뒤에 어떤 밸류까지 다 땡겼었기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 섹터 안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양극재 소재 쪽에 집중된 편향됐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수급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들이 2배에서 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이 40에서 50%고 웬만한 종목들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폐배터리 산업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데 너무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다, 소외됐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만 잘 일단락 된다고 했을 때는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세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이제 오늘 가져왔던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3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8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3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